일단 써니는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너무 이 곡이랑 잘 어울리고 저랑도 잘 어울려요. 특히 이번 노래 제보지마의 가사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불안해져 넌 왜 날 좋아해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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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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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도 예뻐 난 고개를 끄덕여 내 대답 좀 부족해 짝 빛이 나 You should know that girl you so fine 햇빛 같아 왜 날 좋아하는데 멋진 사람이 많아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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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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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걘 너만 보여 다른 남자 말고 넌 세상 제일 빛나 불안해하지 마 제가 날고 같아 재보지마 섹시한 눈웃음 지며지가도 나만 바라봐줄 걸 알지만 그래도 보지마 Baby 재보지마 재보지마 언젠가 나도 변해 너의 앞에 Every day 뻔하지 않게 할게 yeah. 알잖아 내가 약속했던 걸 그게 뭔데 25년 뒤에도 너만 사랑할게 가끔 불안해져 넌 왜 날 좋아해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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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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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생각만 하면 설레 설레기만 해 웃음이 나는데 불안해하지마 제가 나보다 더 그해 보여줘 재보지마 섹시한 눈웃음 지며지가도 나만 바라봐줄 걸 알지만 그래도 보지마 재보지마 재보지마 섹시한 눈웃음 지며지가도 나만 바라봐줄 걸 알지만 그래도 보지마 헨리의 전체적인 그 프로듀싱 방향과 연출 전 느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역습을 당했구나 또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다시 리웨딩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연상시키지 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노래 사람 같이 음악으로 공감이 된다는 게 저도 그래서 그 눈덩이 프로젝트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을 진짜로 만들어서 앨범을
저를 응원하는 기타라는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단짠이 좋아한 것 같아요. 되게 달콤한 사람들과 그만큼 또 그거를 조금 보충해주는 좀 짠 사람들 그걸 같이 보충해줘가지고 많은 가수분들이 곡 하나 만들려고 되게 고생 많으셨고 되게 새로운 프로젝트여서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도 되게 좋았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많이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선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친구라고 생각해요. 좋은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서로 약간 눈빛만 봐도 서로 이렇게 통하는 파트너를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좀 끌어줘야 될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청출어람을 보일 때까지 계속 제가 끌어주고 얼고 타이르고 결국은 헨리를 통해서 제가 해외 진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종진이 형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종진이 형 말고 저랑 이렇게 같이 음악하면서 예능도 같이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종진이 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웅덩이 하면서 종진이 형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좀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종진이 형의 팬 됐어요, 이번에 웅덩이 하면서. 그냥 음악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친해지고 싶은 분이 계신데 마크라고. 마크? 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공연까지 왔거든요. 네, 그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의심될 정도로 그냥 복작복작 되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고생했고 또 많이들 봐주시고 그러셔서 이 눈덩이가 아마 계속 더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즌1을 마무리합니다. 네. 일단 안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하면 저는 이거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음악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친구들 이렇게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사실 제가 눈덩이 딱 처음 시작하기 전에 떨렸던 마음이 기억나는데 눈덩이 딱 첫 회 찍고 와 너무 재밌다 해서 계속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벌써 끝났다고 하니까 약간 아쉽기도 하고요. 눈덩이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요. 대신 제가 그동안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제가 더 많이 배웠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께도 눈덩이를 통해서 좀 큰 웃음과 재미 들었었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은 음악 일단 들려드려서 너무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윤종신 선배님의 환생 곡을 저희가 리메이크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또 시즌1을 잘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공연까지 또 다른 선배님들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완전 다른 색깔의 회사와 콜라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음악인으로서 협업도 굉장히 즐거웠고 뭔가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거의 마지막쯤에 합류를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 고생하신 줄 몰랐는데 진짜 많이 고생하시고 함께해서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네, 눈덩이 프로젝트 짱! 대박!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음악을 좀 다루는 그 자체가 너무 무겁지도 않지만 또 이렇게 너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체가 재밌어서 좋았어요. 저는 애들이 자꾸 우리 작업실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 와, 나 그 라면 채 같은 거. 다 라면 한국에서 먹주다는데 그게 나라고 해서 다 라면 끓여달라고 그래 애들이. 그게 소감입니다. 라면 좀 그만 먹자. 이번 역은 헨리와 써니의 제보지마 역입니다. 헨리와 써니가 부르는 황혼에 관한 러브송 기대 많이 해주세요. 9월 15일 제보지마 역에서 만나요. 네, 신치림 에디킴이 함께 부른 황혼곡 지금이란 곡이요. 9월 15일에 공개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아, 진짜 이게 될까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네. 그러니까요. 아,
아 진짜. 어? 어 이 형님이. 예 형님. 예 예. 진짜요? 형 혹시 형도 전화 받으셨어요? 너도? 내 가을옷 하나씩 꺼내 좀만 지나면 못 입을 옷 성격 급한